파격적이고 정말 강박적인데 양준일 씨는 조금 그 당시에 조금 묻혔고 네. 그거는 본인 자체적으로 좀 부족했어. 아, 짱하고 이 느낌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대중들 어떤 그 느낌이 네.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느꼈어요. 후곡이 다 끝난 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직 다 쓰진 않았지만 영어로 쓸 거예요, 가사를. 아, 영어로? 네. 그것을 영어로 쓰고, 앞에는 이제 한국말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내레이션, 랩 같은 게 들어가고.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야 되네요. 요번에 보니까 양준희 씨. 그러니까 저의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분들이 저 팬들이고, 나의 제작사? 아, 제작사. 아,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슈거맨의 어펙트가 3개월 간다는 얘기가 아하,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 아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일단 넘겼고, 넘겼습니다. 예. 네, 넘겼고 내 사고방식 철학 변한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냥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요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양준 씨도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좀 즐겁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그냥 나름 답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또 봬요. 예, 예.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또 하고 싶어요. 네, 또 하고 싶고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